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정부, 견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하는 부패한 정치.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1980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 잘한 것 꼽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침몰합니다. 망국적인 양당 독점구도 구멍이라도 내겠다는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거든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충분히 견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유당 시절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흔히 사람들은 그 일만 생각해요. 왜? 모르니까요. 4.19 때 민주당이 짧지만 여당이 됐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전라남도 도당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무명당원이었기 때문에 맨 뒷줄에 있었대요. 근데 워낙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커가지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했답니다. 민주당이 옳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인데 여당이 됐다고 만약 잘못된 일을 하면 나는 다시 야당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걸 굉장히 평생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저의 결정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괜찮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결정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의 지도자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토론, 장려하고 스스로 즐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이 모두 사라져버린 게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포용도 통합도 없고 대화와 토론도 없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라 라는 것이 단합이라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우선은 발기인 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그 구성입니다. 30대 40대가 73%, 그 73%의 30대 40대 중에서 70% 이상은 여성이었습니다. 평소에 억눌려 계셨던 분들 정치에 대한 갈망, 정치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동시에 저희들에 대한 주문일 수도 있죠. 그 점이 인상적이고 저희들의 책임을 더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이번 주부터는 시도당 창당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방으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제 고향이 호남이니까 호남 주민들과 아날로그식 접촉 획기적으로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마주 앉아서 전통적 그 대인 접촉 그걸 늘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에서요. 무려 98%가 양대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국민들은 30, 30, 30으로 나눠져 있는데 국회는 98대 2거든요.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것이죠. 독일은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극우 정당이 중앙정치를 좌우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전통을 가진 다당제가 작동을 해서 극단 세력을 변방화하는 그런 순기능을 합니다. 그걸 보고 깊이 감동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극단 정당이 의회 의석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깨야 됩니다. 양극단을 달리는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정권교체가 되면 주요 정책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것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지속가능 국가로 유지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이거든. 우선 이번 주부터 공동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정책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 드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국가적 의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합의문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내에서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의제들이 있죠. 북한 문제, 복지,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 각 세력이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그걸 조율해서 통일된 비전을 내놓는 것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일 겁니다. 저는 매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는 언어적 순발력이 빼어나신 분이어서 분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요. 묻지마 통합은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원칙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합의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협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거니까요. 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2021년에 종로 국회의원을 사퇴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건 명분이 없습니다. 출마 의사 없다는 것은 이번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정치인이 한번 한 말을 그때그때 뒤집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단지 정치의 틀을 바꾸자고 뛰어나온 분들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것이 현재까지의 상태입니다. 출마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듣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락 중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이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추락하고 있고요. 언론 자유 지수, 민주주의 지수, 경제 성장률 모든 게 추락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추락이 침몰로 가도록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커브를 바꿔서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시킬 것인가의 마지막 기로입니다. 그렇게 세계의 칭찬과 사랑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느냐? 119대 29.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결과입니다. 그런 참패가 우리 역사에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엉터리가 아닌데 뭔가 세밀함이 부족해서 이태원 참사, 중부지방 폭우, 잼버리 파행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할 때 외신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4만 명이 모인 잼버리도 못하는 나라가 2천만 명이 몰릴 엑스포를 할까? 이게 뼈아픈 얘기 아닙니까? 예, 잘한 것 꼽기가 참 어려워요. 준비 없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다. 변화가 전혀 없죠. 그 이후에 대통령 부인의 고가 핸드백 사건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은 그걸 감싸고 있고 말이죠. 참 참담하죠. 네. 그분이 보여주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는 무슨 비대위원장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 보고 찍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씨가 대통령의 특별한 신뢰를 받는 처지라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분적으로도 바꾸는 그런 행보를 했더라면 야권이 훨씬 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를 백지화하겠다라든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없애겠다라든가 대통령님 저 믿으시죠? 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충성입니다. 했더라면 선거판이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씨가 선택한 것은 그런 차별화 노선이 아니라 아바타 노선으로 가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식의 것으로 지금 그러면서 진보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고 진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를 너무 빨리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성의 둔화가 치명적이죠. 매일처럼 비리 의혹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걸 별로 시정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당과 국회의원을 방탄의 도구로 쓰고 있다. 1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그걸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제기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의석을 많이 달라고 요구한다. 의석 많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뜻인지 그 점이 답답한 것이죠. 민주당도 70년 역사상 암흑기로 기록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에 가장 큰 책임이 이재명 대표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짧은 기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누적이 되었겠죠. 지도자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면 지도자한테 실례지요. 지도자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잖아요. 제가 발기인대회 때 인사 말씀을 우리 동지들한테 드리면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랬어요. 제가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충고를 듣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저리 치면서 겪고 있는 일이 있죠. 경험도 없고 준비도 없는 대통령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인가 하는 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대통령 후보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집권한 후에도 너무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도 분산해야 되고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도 분산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통령제를 두는 것.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이죠. 애매한 연금 개혁안 내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선거를 지나고 나면 바로 대선 무드로 들어가서 정권 재창출 욕심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럼 물 건너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3대 개혁 중에 한두 개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질서가 반전했달까 엄청나게 변화했다는 현실이 우리 정치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요. 미국 단독 주도의 세계 질서, 그걸 탈냉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가지고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미중 경쟁 시대로 돌아갔는데 탈냉전 시대 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소련이나 미국에 도전하려고 했었던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냉전 시대 같은 사고방식을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일 편중의 외교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신냉전 구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예속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근데 우리 한국은 여전히 그 생각에 멎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안 나오죠. 한미일 연대화는 좋지만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빨리 개선해가지고 우호적 관계로 돌려놔야 한다.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평화 대화가 상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은 선택은 미래 기술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비극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모든 산업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중국이 추월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 굉장히 좁습니다.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분야를 더 빨리 뛰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기여할 텐데 지난번 R&D에서 한 16% 삭감은 아주 치명적인 거였죠. 중부담 중복지는 궁극적인 목표이고요. 당장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단번에 다 사각지대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부터 빨리 찾아내가지고 국민들이 최저생활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 그 대한민국이 출생률 저하 세계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두 개의 모델이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과 영광은 한때나마 3.5명을 넘나든 때도 있었어요.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여야가 내놓은 것은 해남 영광 모델의 도시화 버전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이 세종 모델이 있습니다. 1.6명 정도예요. 거기는 지원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성들의 직업적 안정성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많거든요. 내가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와도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 사유가 아닌 거예요. 세종 모델의 확산,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여성들의 직업적 안정성. 공공부문은 그게 가능해요. 민간에 그걸 확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내 인생에 아이가 방해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줘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성장률 1%대인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끝나기 전에 0%대로 갈지도 몰라요. 팽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수축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0%라는 건 70, 80% 국민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과거 같은 성공 일변도의 가치관,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성공 중심의 가치관을 행복 추구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생률, 이 두 가지를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걸 겁니다. 어떤 한 세대가 통째로 잘못이다, 한 세대가 통째로 물러나야 한다, 그건 합리적인 접근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세대 퇴진론이 왜 나왔는가 하는 성찰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86세대보다 훨씬 앞선 과거 운동권 선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민주당이 저지른 뼈아픈 실책은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다. 당신 세대, 4.19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의 운동권, 순수함이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된 건 아니냐. 그리고 문화가 거칠어졌다.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이게 민주당의 숙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86세대와 그 이후 세대한테 그 선배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정부, 그것을 견제하거나 개선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이게 지금 위기를 합작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이 정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정말 침몰합니다. 망국적인 양당 독점구도에 구멍이라도 내겠다는 저희들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 운동을 국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